안녕하세요, 돼지바시입니다. 네, 69층부터 78층까지는 거의 식물 별로 안 들고 왔는데 한번 여기 어떻게 할지 볼까요? 뭐야, 이거 알이는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그리고 90층까지 있고 이제 100층까지 늘어난다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78층 보스 초월 에오티거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화면 전략이 먹힐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 나야, 제발 불사 빨리 걸어줘. 애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일단 클레이만 있어도 다 녹일 것 같긴 한데. 미네리가 딜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즉사 피해주고요. 자,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원래 에로티가 한 방에 다 죽었거든요. 하지만 네, 나이아의 희생으로 다 살아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딜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는 이제 부활 못하거든요. 자, 에로티를 대피를 했죠. 순식간에 까버리는. 네, 이게 좋은데? 제발 빨리 죽어줘. 나이스. 넘겼는데 이제 나이아가 없어요. 이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챔맥도 좀 그렇고. 한층 한층 올라가야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죽었다 들어오면 되지 뭐. 나이아의 저 짧은 불사 시간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극딜 올 아크데. 해로프네. 은신대장 안 보일 텐데. 미네리가 은신 먹은가? 그냥 녹여버리네. 은신이 문제인 건데 그냥 녹이네요. 허허. 역시 엠보니 신량은 무시할 줄 못하고 패시브도 뺐나 본데? 그냥 녹네, 헤로프가. 뭐, 79층 긴장했는데, 오히려 티거가 무서웠네. 녹여고, 올리갑니다. 자, 한때 최고층이었던 80층, 바로 깨보러 가볼까요? 제 기억엔 이게 80층이었, 최고층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말고. 혼 4개였지. 트리플에서 20마리? 섀도우 하울은 즉사 스킬이 있죠. 즉사 스킬이 있죠. 무서운 아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지? 자, 빨리 클레이 칼 돌리렴. 와, 바로 즉사라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이내리 얼마나 버티나 보자, 씨. 야, 이내리가 하나씩 잡네, 근데. 이내리 세구나. 나가자. 이거는 괜히 시간 남기니까 딜이 안 돼요, 딜이. 이 증명의 탑이 점점 세져가지고. 딜러가 되거든요. 자, 이건 쳐봤다 맞는 게 데미지 부분이니까 나이아 불사로 버텨봅시다. 끼리끼리. 과연 버텨질지. 섀도우 바울. 나이아는 거의 그냥 일회용 불사로 그냥 느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이 주죠. 나오자마자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이 뭐야, 이 그지 같은 거? 뭐야 이거? 응? 잠깐만. 야, 여기서 막히는 거야, 나. 아니지? 아, 이실리에는 넣던데. 이실리에는 지금 넣게 되냐고. 일단은 몇번 트라이 해봅시다. 분명히 아까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이게 버프가 두둘 말린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아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불사가 애들이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나이아 빨리 나오렴. 제발. 이건 좀 너무하셨니. 자, 바로 죽지마. 미친놈들아, 왜 죽지? 아니, 천사의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부활전되는데. 그지같네, 이거. 엠보니랑 나이아랑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좀 나으려나? 허나, 진짜. 뭐좀 세다? 바꿔볼게요, 위치를. 여긴 이제 다르칸 이런 것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없으니까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데, 와, 이거 진짜 잡고 싶은데. 그냥 쭉쭉 깼으면 좋겠다, 아깡이면. 공략을 보고 해야 되나? 그냥 안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귀찮아서.
얼핏 지나가는 것도 들린 것도 길드판 포켓몬들. 와, 확실히 버티네. 나이아가 본덱으로 가니까 이거 버티네. 그 나이아 죽었죠. 그 이제 불사죠. 불사예요. 지금 불사예요. 지금 이제 전체기 막았죠. 비겨라 빨리. 자, 지금 클레이 칼도구 있어. 빨리 죽여버려야 돼. 무서워. 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지금 이게 엄청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를 위치를 바꿨다가 그 뿐인데 이렇게 쉽게 이기네요. 너무 쉽게 이겼네. 아, 개꿀띠? 그럼 네 개. 끼릭끼릭끼릭. 이제 나이 없죠? 큰일 났죠? 자, 이제 극딜로 밀거나, 뭐, 버프 있으니까, 돌망치의 오베론, 신발 1200개. 다이어로 따지면, 아, 루비로 따지면은, 뭐, 한, 몇 개더라? 한 450개 되려나? 아, 500개쯤 되겠네. 어? 맞나? 더 되나? 기억이 안 나요. 내 머릿속에 지금 이걸 잡나? 이걸? 플레이 칼 돌아갔죠? 어우, 와, 이건 뭐냐, 이거. 다 소용없다. 진짜 소용없네. 오휴. 뒤졌어, 이제. 자, 다시 그걸 죽이자. 나이아 불사에 그걸 버프했어야 돼요. 나이아 불사할쯤 되면 이제 클레이나 카이엔이나 이넬이나 다 스택이 쌓여있어서 스킬을 난사하거든요. 이제 스택이 쌓이는 애들이에요, 다. 클레이도 칼이 돌아야지 되는 거고, 카이엔은 피가 차야 되는 거고. 분노기 이제. 야, 이거 뭐냐? 미친 거 아니냐? 뭐야, 이거. 뭔 개소리야, 이거.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돌풍이니? 미친 거 아니니? 피격시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챔맥은 이제 저한테 의미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장기전 가면은 여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티를 넣는 건가. 엠보리가 분명히 버프를 뺐는데. 자 것들 데미지 증가한 것들 뺐으면 멋있을 것 같...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아, 이게 문제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녹았어. 일단 그 뒤에 그냥 있어. 여기서 나갈게요. 나가고 나이아랑 나이아 다시 바꿔봅시다. 미치. 아니 이게 갑자기 녹아버려가지고 지금 문제인거죠? 나이아가 부활 2명 가능하니까 부활 2명 하는거 위주로 갑시다. 카인이야 원래 한대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네리가 무적이 안걸리고 그냥 하니까 답이 없네. 나오지 않아 무적이 해야 되는데. 카인은 원래 어떤 데미지 맞든 한 번은 또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분돌 전사가 힘을 좀 써야 돼. 그리고 이 식기는 최대 체력의 12%까지 밖에 안 맞는다면서 왜 한 방에 죽고 지루리야. 뭐 한 방에 무슨 뭐 계속 맞았니? 자, 이네리가 부활을 준비하자. 과연, 어? 버텼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생각하는 걸 접었어. 어? 나이아 죽었죠? 어, 뭐야? 뭔 그지 같은 거야, 이건? 아니 나이아 죽으면 불사잖아 이 띠떼끼들아. 불사라고 불사. 근데 뒤지면 어떡해. 나랑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얘네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씨 뭐지? 큰 연습 넣어봐야 되나? 뭐 이상해. 이렇게 가봅시다. 엠브리도 안 넣고. 뭐야 이거. 이네리가 뒤로 빠졌네? 그래 어차피 카이엔보다 못살지만 카이엔 무쌍으로 잡아보자. 2층만 넘어가면 다음 층은 쉽겠지. 항상 이런 갈딱한 생각을 있죠. 여기서 얼마나 막히는 거야 지금. 자 뒤졌죠 일단. 와우 다 죽었는데? 카이엔 무쌍 하니? 아니 두 명은 바로 죽이는데. 아 저것도 진짜 더럽게 하는 거야 진짜. 아우 이런 의미가 없잖아. 엠보이야. 아 졸려 죽겠네 씨. 아 이실리 넣어볼까? 진짜 극딜로 슈퍼 극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몰라 그냥 해보자. 야, 다양하게 해보는 거야 그냥.
중국 반사들 넣어야 되나 이거. 터지지 마. 야 이거 뭔 거지 같은. 야 뒤지겠네. 방금 봤어요. 오른쪽 아래 보니까 적전체 1원 효과 제거하고 그냥 다 뚜까피고 죽여버린대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느 정도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이딴 거 왜 만들었어? 인간적으로. 어? 이 띠떼끼들아. 아 죄송합니다. 네. 오겠네요. 아 이걸 씨, 한 20초만 줘도 할만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엠보디를 계속 넣고. 엠보디 주니까 그냥 아린 넣고 계속해서 그냥 나이아로 해가지고 그냥 트라이해서 그냥 넘기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첸을 넣는가? 첸 넣고 한번 해볼까? 버티는 거죠. 전체기를 자주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근데 피격시 공격력 증가하면 이거 언제까지 증가한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핸들끝까지 달겨라 하니. 야 도망치 500원 때문에 여기서 막 기다려 진짜 씨. 다르크 쓰세요? 이러면 안 해. 자 일단은 이네리 살았죠. 이네리 살았어요. 어씨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러면 버프를 지어야지 왜 다 죽여버리냐. 진짜 거지 같네 이거.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 좀 아 별이 되어라 졸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밸런스가 거지 같아. 지가 테스트하고 만드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공략법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공략법을 보고 해야 돼. 발견해야 되고 뭐 의미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야 뭔 의미가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는 이걸 생각을 해서 갔는데 실제로 안 먹혀. 원래 스킬이 있는데. 뭐야 이거 장난하자는 거야? 마지막 시도하고 안 되면 이제 껐다가 공략 보고 해야겠네. 시간 잡히니까. 어우 좀 늦겠네. 결국은 처음과다 처음과. 이게 되면 더 웃기겠다. 야 불사 좀 먹어라 좀. 빨리 부활 써. 빨리 멍청아. 이거 다 됐나? 어? 어 버텼다. 어 이번에 버텼다. 엠블이 살아있는데 죽였네. 이 분노의 방지 저 거지 같은 건 연속으로 세 번 쓰는 거 말이 됩니까? 저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뭐야 저 왜 만들었어 저거 씨. 다르카 무조건 쓰라는 건가? 안 해 그럼. 아 뭐 이딴 걸 만들어. 아 그지간에 진짜. 아 멘탈 나갔습니다. 뭐 이거 뭐 얼마나 높게 한다고 이거. 아니 그것도 한 방에 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부라징이 없게? 뭔 아주 욕할 뻔했네. 이거 그냥 바로 쌍욕해야죠 이제. 빨리 부활하라고 멈춘 아이야 새끼. 아우 아니 쓰레기였다 진짜. 몰라 해보자 끝까지. 저 망치질만 하면 답이 없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 엠보리는 버프 먹는데매 씨. 먹는 거 맞아? 아우 아 하기 싫다. 아직 혼 4개 먹었으니까 급하기 싫어져. 특종 이래서 뽑아서 깨는 것도 아니잖아. 오 분노전사 시작부터 한 건 했고 부활. 오 잠깐만 잘하면? 제발 빨리 분보라 멍청한 분보 새끼야 빨리 제발 하나만 더. 자 그럼 이제 카인하고 원빵 하면 이기나? 이거 딜이 너무 만드는데? 뭐야 이거 아 나 그지간에 진짜 어떻게 잡으라고? 이런 쓰레 같은 놈들 진짜. 이딴 게임 왜 만드는 거야 대체? 아 정작 언행이 좀 그렇죠? 아 안 되겠다 녹아 끊어야겠다 이거. 아 의미도 없고 시간만 지나가고. 아.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울그레이즈로 데미지 감소까지 했는데 한 방이라고. 게임은 쓰레기로 만들었네. 아, 죄송합니다. 네. 빡치네요. 아마 공략 보면 또 깨겠죠? 허허허허. 야, 이건 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다시 찍을게요.